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진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보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천국은 44절,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십니다. 이 꼭꼭 감춰져 있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든 아니면 열심히 찾은 필연이든 어쨌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놀라운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그 보화가 진짜 보화인지 아닌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하는데요. 이 진주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 싸구려 이미테이션인지, 아니 진짜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크기만 큰 건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임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모든 시간과 생각과 계획과 방향,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보화를 얻느라 내 것, 내 소유가 모두 다 사라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그 놀라운 천국 보화를 얻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또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보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보물 같은 말씀이 허락되고 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천국 보화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를 예수님은 47절부터 시작되는 금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물이라는 단어, 이 사겐에는 이 신약성경에 오직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껏 혹은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인 이 포획용 그물이 아니라 두 배의 양 끝에 고정시키고 쭉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이 저인망 그물을 말하죠. 이 그물의 특징은요, 바닷속 깊은 곳에 훑고 다니면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포획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 성별, 직업, 이 국적을 불문하고요, 온 세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물에 모두 다 건져 올려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8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라고 합니다. 이때 좋은 물고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 보화를 얻은 자들이지요. 하지만 동일하게 그 천국 복음, 천국 보화를 들었음에도 심지어 발견했음에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얻지 못한 자들, 그들은 못된 물고기처럼 결국엔 버려진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 말씀 49절,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도 분명 이러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은혜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그 보물 같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갈리워진다는 것이죠. 그 보화를 붙들지 않은 자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내가 왜 그 보물을 못 알아봤을까? 내가 왜 그 보화를 사지 않았을까? 울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천국 복음과 이 기적들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행하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고향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 보화 같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뭔가 시원찮습니다. 54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때 놀라다엔 감탄과 탄식의 놀라움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그런 놀라움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요. 저 건너집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지금도 매일 같이 지내고 있는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 예수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엔 57절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요. 천국 보화를 보고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못된 물고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의 영생의 삶도 결정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슬피 울며 영원히 탄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유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까? 모두 다 건져 올려진 물고기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보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내 것을 팔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못된 물고기처럼 갈리워져서 저 풀무불에 던져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세상의 보화 말고요. 진짜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저 하늘의 보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얻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팔아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 보화를 살 때, 그러할 때 진짜 천국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이 진정한 보화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쟁취하여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보화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늘 보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얻을 줄 아는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브라질 이연학 이정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 그 놀라운 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농촌 개척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